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쥐를 찾는다는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쥐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한둘이 아니더라고.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나목맘이 나왔어요. 봉성 친구도 이제 전역한 지 좀 됐지. 네. 그리고 지금 자취를 하고 있다길래 우리 아들 그래도 반찬 좀 해미야지. 어머니 한 3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? 아 오랜만이네. 네. 아 진짜. 그래 그래 잘 지냈나?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이 그래 인사성이 참말로 밝네. 그래서 오늘은 나목맘이 장조림을 하려고 이게 재료들을 준비를 해왔어요. 네. 나무기 친구들이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. 또 내가 반찬이라도 좀 해미야지. 건강이 최고다! 알았나? 일단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? 씻어야죠. 맞아요! 첫 번째는 그 핏물을 빼야 된다! 소고기를 뜯어가지고 일단 물에다 담가 놓고 네. 두어 번 갈아 죽기만 하면 된다. 네. 야 지금 이제 핏물이 어지간히 다 빠진 것 같아서 여 보소 약간 이런 허여멀건 해졌지? 응 요 정도면은 이제 끓여도 된다. 우리 나무기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. 또 몽석 친구도 있고 또 그 수진이도 있고 기린 형 어 그래 기린이랑 저 은우 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많잖아. 뭐 저기 공대생도 있지. 네. 하나도 있지.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네. 나오는 건 양을 한번 본 다음에 좀 넉넉하다 싶으면 이제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다 놓아주고 지금 고기가 요만했지. 다 삶으면 요만해진대.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. 아 그래 인생사 요새 또 우리 청춘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고기를 또 해준다니까 나는 또 기분이 좋지. 아 물을 먼저 넣네요. 물 넣어야지. 그럼 물 안 넣고 어떻게 삶네. 아, 간장 넣고 삶은 줄 알지. 그건 나중에 하는 거지. 이제 불을 켜주고 이제 후추칸 또 월계수칸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. 칸이 뭐예요? 어? 랑 사투리. 아 이름 못 알아들어 되나? 후추칸 이번에 그 월계수칸 넣는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야. 아, 죄송해요. 통후추 오 통후추 넣고 월계수는 봉석 친구는 함 누바라 니가 함 누바라. 어 네 어 허브향 어 그래 뭐라노 나중에 먹으면 이거 나중에 맛있다고 이거 또 해달라고 여기 저서 나온다 이거면 거의 뭐 생생정보통 나오는 수준이지. 생생정보통 장조림 맛집 하면 이거 아이가 해가지고 난중에 되면 사람들이 이게 아 이게 맛이 좋다고 나가지고 이런데 딱 나가지고 이빠지고 아 너무 맛이 좋네 얘. 제가 이거 먹으려고 부산에서 왔어 얘. 이러. 아 저번에 먹어봤어요. 맛있어요. 그래. 네. 꽈리 고추는 네. 내가 고추를 안 좋아한다 해도 넣어야 돼. 그 살짝 오는 그 매콤한 맛. 그게 꽈리 고추가 딱이거든. 그러니까 내가 장조림 다 만들어 놓고 꽈리 고추는 다 안 먹고 다 버린다 하더라고. 꽈리 고추 꼭 넣어야 된다. 약간 향이네요. 향초인가? 그러니까. 마늘 칸, 꽈리 고추 칸 꼭 무조건 넣어야 된다. 알겠나? 네. 칸. 이 새끼 놀랐다. 아니요. 이 새끼가 지금 요.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거 배웠는데 네. 요새 아들은 이거를 음식을 배우려고를 안 해. 맨날 막 사 먹기만 하지. 내 인스턴트 그런 거다 먹을 줄 알지. 이거 하고 대가리나 좀 땀시다. 네. 요래 대가리 요래 좀 따라. 네. 까리 고추캉 마늘캉 지금 고기가 익고 있어요. 오면은 그 위에 불순물을 좀 걸러줘야 되거든. 네, 그 제... 위에 올라오는 게 기름이잖아. 요걸 꼭 걸러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조림은 우리가 냉장고에 이어서 보관하는 음식 아닙니까? 맞아요. 녹은 기름을 냉장고에다 이어오면 어떻게 되네? 안 좋아해. 아니 어머니 삼겹살 먹고 기름이 이렇게 똑똑 아, 떨어졌어. 그거 냉장고에 넣으면 어쩌겠네. 시계 굳어요. 그렇지. 자 이거를 이렇게 안 걷어내고 장조림 만든 다음에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위에 하얗게 굳는다 기름이. 아... 그거 그러니까 그 왼쪽에다 한 걷어봐라. 우와 꽈리고추캉 마늘캉 언제 넣어요? 좀 아직 멀었다. 아... 아 됐다 이제 좀 쉬자.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다. 야! 지금 저거를 내가 한 1시간 정도 삶은 것 같거든 얘. 네
한 시간 정도 삶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좀 쭉쭉 찢으십시다. 네. 다 찢어 불 갈기자! 찢을 때는 이제 남편 생각하면서 이거 찢어 불 근데 하면은 그러면 잘 찢어진다. 네. 보면은 이렇게 결이 살살 나있죠? 보이죠? 결이 살살 이렇게 하면 찢어진다 이가. 그 다음에 여기서 장조림 크기 이게 장조림 크기 정도 된다 이가.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해. 이거 드라마 보면서 하면은 또 이게 그 한번 금방 아 저거라 씨오 눈물이 맺히셨는데 니는 안 하고 뭐 하네. 아니 이 하려고요. 빨랑 해라.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다 찢어 갈겼습니다. 이 육수를 육수. 그리고 물도 좀 부어줘야 돼. 진간장 색깔 보고. 색깔 보고. 지금 보면 좀 멀거채. 네.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열어줘야지. 오. 미림 맛술. 맛술. 맛술 좀 넣고. 맛술 넣고. 달달하잖아. 애설 저기가 장조림이. 그죠. 설탕 넣어도 되고 뭐 물 넣어도 되는데 사실 설탕 넣는 게 제일 낫다. 일부러 뭐 당 줄인다고 막 올리고당 이런 이러면 맛이 없어요. 설탕 넣고 요거는 숨이 빨리 죽잖아. 아~ 근데 고기에는 맛이 들려면 조금 있어야 되니까 고기 사이사이에 이제 간장 맛이 좀 배이게 고기에 맛이 좀 들었다 싶으면 요거 넣고 메추리알 넣고 그리고 불 끈 다음에 참기름 한 몇 방울 두르고 그러면 끝. 오늘 텐션이 많이 좀 낮아지셨어요. 아니 고네요? 아니 생각보다 힘이 드네.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만큼 까리고추캉, 마늘캉, 메추리알캉. 인생사 쉬운 게 하나도 없다. 내사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세상 쉬운 일 하나도 없다.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야지. 우리 나무기가 장견아 쪽 가면 괜찮을 텐데. 절대 안 갈걸요? 안 간다던데. 그렇나? 네. 어째 이러지? 애들 아는 새끼들이 다 속을 그래 썩이니까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네. 티슨 약해도 그래도 내가 손주는 보고 죽을 찢어야 되지 않겠나. 뭐 결혼 안 한다 카드나. 네. 절대로? 응. 그래. 혹시 모르는 거 아닐까? 아, no. 단호해요, 단호해. 그래. 네. 오. 장조림이 이제 색깔이 좀 나지. 불 끄고 참기름. 아, 참기름. 마지막 참기름 좀요. 그치. 뭐니 아까 오프닝 때랑 텐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참 장조림 하나 만드는데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. 참기름. 참기름. 헬스비. 우와. 한 5시간 됐는데. 장조림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. 내가 요거 넣으면 된다. 너무 조그만이에요. 아니 내가 요거 넣으면 된다. 어머니 많은 거 드세요. 그냥 맛만 보고 아 됐다 갖다 주면 되지. 안녕하세요. 너무 상상도 못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나무기가 안 그래도 집에서 네. 혹시 내가 밥이라도 잘 먹고 싶어서 내가 반찬 좀 했는데 많이 해갖고 좀 나눠 놓아주려고 반찬 해가지고 좀 장조림 내가 좀 가져왔거든. 남바? 남바 무슨데? 아니 내가 또 남바1이거든. 어째 알고 또 남바1이 내가 남바1 내가 인생 넘버원! 엄마! 징그러워! 아프지? 엄마예요. 엄마라고요? 예. 어 그래 안녕하세요. 엄마 왜
오기 친구라고 해가지고 사실 내가 오기가 밥도 못 먹고 살까봐 내가 반찬을 좀 많이 했거든. 그래서 오기 친구들한테 좀 얼마 줄랐고 오늘 장조림 했거든. 네. 맛있게 먹고요. 네. 우리 오기랑 좀 친하나? 아니 네. 어떤 사이인데? 어 그래 봉석 친구 잘 들어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 그래 그래 맛있게 먹어라. 네 잘 먹겠습니다. 그래 가. 아 고생하세요. 길은 은호네예요. 안녕하세요. 나무기 엄마인데 뭐 다름이 아니라 아니 같이 나무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 그래 반가워요. 아, 네, 네. 맨날 반찬을 인스턴트만 처먹고 그러니까 내 반찬 좀 했다 많이 해갖고 좀 가져주러 왔다. 어머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응 그래 그래. 아니 저걸로 운전하고 왔다고? 마스크 쓰고 친구분들도 잘 지내시고 2020년에는 건강이 최고예요. 네 안전운전하시고요. 어머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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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주야 장조림 맛있게 먹고 그래 너무 고맙고 어, 다음에 또 온나 내가 갈게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